컴퓨터, 휴대전화, 냉장고, TV 등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전자제품들.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지구를 병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 한국기계연구원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초미세먼지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녹수를 저감하는 기술은 30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만 활성화되는 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기술은 상온에서도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녹수를 저감할 수 있고 동시에 속수와 미세먼지도 함께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컴팩트하고 경제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비수용성인 일산화질소를 이산화질소로 수용성화하고 다시 복합환원제를 이용해 한꺼번에 염으로 환원시키는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정전기력을 추가해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지난 1년간 경남 하동화력발전소에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실증을 진행했는데요. 설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배출이 70% 이상 추가 저감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2.5MW 규모의 습식 전기 미세먼지 및 미스트 제거 기술과 0.5MW 규모의 저온 정전, 환원, 낙센, 삭스 동시 저감 기술을 파일럿 설비를 통해 실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파일럿 설비 성능 시험 결과 낙수와 삭스는 각각 4.7과 2.8 ppm, 더스트는 0.5mg, 미스트는 2mg으로 배출 농도를 획기적으로 저감했으며 실증은 당초 목표 대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농도 측면에서 보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복합발전소의 배출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60도 이하의 매우 낮은 가스 온도에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어 300도 이상의 고온에 의존하던 기존 장치의 문제점 또한 해결했습니다. 네, 이 기술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로서 이전에는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수입해오던 VDSB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국내에서 환경오염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삭스, 낙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이러한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발전소나 산업 분야에서 크게 오염물을 줄일 수 있는 대체 기술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해서 현재 노후화된 발전소나 산업소에 적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굴뚝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앞으로 더욱더 응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발전소, 반도체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공정 이외에도 다양한 실내 환경,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 미세먼지를 측정, 저감,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저희가 응용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특히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실내의 오염물질 저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저희가 진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환경, 보다 나은 우리의 내일을 위해 지구와 인류가 공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기계기술 개발을 이끌어갑니다.